자, 그래서 역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늘 그 데뷔 이후부터 쫙 봤어요. 나 1년에 한 번씩 해. 네, 아, 그래? 너무 드립니다. 나 가끔씩 술 많이 먹은 날, 그러니까 처음 볼 때 감정적인 우울한 날 그럴 때가 있어 나는. 아니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우리 노래도 많이 듣는다 말이야. 이해 못하는. 엄청 그 아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으로 위로가 되는 거라. 근데 진짜 제 친구들 진짜 일반 그냥 응원하는 애들이 저한테 니네 노래 약간 찐한 게 있대요. 네, 진짜로. 찐한 게 있네. 찐하네. 근데 그 찐만 못 알아들어. 오늘 관심 많이 받네. 오늘 형이 주인공이야. 되게 신경 쓰여. 중국 메리님. 네, 나왔으니까 좀 많이 들어주시고. 네. 저는 오늘 시작으로 또 두 분 더 하니까 저희가 준비한 대형 콘텐츠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. 뭐지? 대형 콘텐츠. 네, 그럼. 아, 그거. 나 뭐였다고? 아, 저희 형이가 형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나중에 얘기해. 뭔지 모르겠는데. 뭐요? 아니, 얘 불안해. 연주학교 나왔어? 아니, 나왔어요. 말해? 안 나왔어, 안 나왔어. 아니, 나왔어.